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공손한 표현, 어떤 표현으로 하면 되죠? 공손한 표현. Would you pleas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please? 보내다 라고 하는 표현. 어떤 단어? send를 쓰면 되죠. 누구에게? 저에게. send me. 다음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은 necessary. 다음에 서류는 form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please send me necessary forms?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공손하게 뭐뭐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는 Would you please?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필요한 necessary, 서류는 form. 이 단어를 쓰면 된다는 것도 함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2012년에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다 라고 하는 표현. graduat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는 graduate from 어디 어디 이렇게 써야 됩니다.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university. 저는 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언제? 2012년에. 2012.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잘못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졸업했습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graduated. 과거로 나타내 준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되는 것. University, 그래서 도시를 나타내는 city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c가 아니라 s를 써야 됩니다. 철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잘못된 부분, 연도 앞에는 그렇죠.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졸업하다는 graduate, 그러나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는 graduate from,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연구조교로 일했습니다. 저는 일했습니다. 일하다, 그렇죠. work. 시제 항상 신경 써야 되겠죠?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worked. 다음에 무엇뭐로써 as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됩니다. 연구조교로서 연구라고 하는 표현은 research 이런 표현을 쓰고요. 조교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assistan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as a research assista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그 대학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기서는 as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at the university city를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철자 조심하세요. 중요한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뭐로서 할 때는 a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연구조교, research assistant, 그리고 university, 대학, 철자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